3월 학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3월 직원 정례조례 개최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며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이중학 강사님을 모시고 데이터로 보는 조직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오니 직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구내식당 담소랑 식비 인상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적자를 보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오늘부터 식비가 인상됩니다. 인상 내역은 조식이 1,800원에서 2,000원, 중식이 3,800원에서 4,500원, 간식이 1,5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격이 인상된 만큼 더 나은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추진입니다. 가입 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등 총 2,049명이며 보장 내용은 공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된 배상 책임을 공제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장 한도는 사고 한 건당 최고 2억 원, 연간 10억 원입니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소관부서에서 행정지원관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에 배상금을 신청하면 손해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제도 시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배상 책임을 완화하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 청렴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특별자문단 운영계획입니다. 행안부 적극행정운영규정에 따라 3월에 민간기술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기술적 사항 점검과 자문하는 특별자문단은 실무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장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자문단으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특히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적극행정지원 강화로 우리구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갑질근절 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고 개선되도록 부서장 소통 공유회를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은평 한문화박물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삼각산 금암미술관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종의 길, 영조의 길, 겸재와 추사의 길 등 북한산 위에 펼쳐진 북한산 길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북한산을 역사, 문화, 예술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사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차기 기획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철을 풀다라는 가제로 이호철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10월 오픈을 목표로 하는 이호철 북콘서트의 준비 개념으로 자체 저희 학습을 위한 전시로도 준비 중입니다.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스위스 국제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스위스의 베르덴베르크 뮤지엄과 저희 박물관이 자매 결연을 맺는 내용으로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충실한 준비를 통해서 저희 10월 박물관 개관 10주년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3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투표소 약 98개소이며 조사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조사는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 요원 11명이 맡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성, 편의성과 관련하여 투표소 입구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완료 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통보하고 4월 5일까지 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여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이며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에서 65세까지,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6세에서 18세 이용 가능하며 낮 시간 동안 제공 기간에서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모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며 신규 지정 2개소, 재지정 1개소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방법으로는 현장 점검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정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돌봄 가정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행기간은 관내 장애인복지관 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주간보호시설 8개소입니다. 먼저 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돌봄가족의 휴가지원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인의 나들이, 캠프 등을 통해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시설은 음악, 미술, 원예,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신체 정서적 지원으로 시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위 예산은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재산세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의 결정고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은평구 과세 물건에 대한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여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1820호, 오피스텔 외 건축물 22,059호로 총 32,879호에 대하여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3월 18일까지 의견 청취 후 가격을 조정하고 서울시의 승인 요청 후 승인 결과에 따라 5월 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 결정, 6월 1일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3,770호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도록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공개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받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가격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은평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입니다.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4개소를 선정하여 저학년 57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과 자전거, 킥보드, 통학버스, 지하철 등의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한 이륜 교육에 이어 철도 체험용 버스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피 탈출 체험을 함께 진행합니다.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력해 추진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층별, 이동수단별 다양한 교통안전교육도 좌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3년차 은평구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수혜 대상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게 됩니다. 보장 내용은 7개 항목으로 사망, 입원 1호금, 후유장애, 진단 1호금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298만 4천 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자전거 보험 지급 실적은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247건, 1억 550만 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피해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 통합 창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간 소유권 이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륜차 등록, 말소 폐차 등 6개 업무별 담당자가 처리해오던 방식을 어느 창구에서나 처리가 가능한 통합민원 창구로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대기시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창구 운영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도 제작해 효과적인 업무 인계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증산체육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증산체육공원의 연장 300m, 폭 1.5m 규모의 황토길을 조성하고 기존 족구장과 풋살장 등 운동시설 정비와 어린이 놀이터 공간 재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월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6월까지 용역 완료 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도글린공원 등 두 개소에 대해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19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4월 중 공원 조성계획 변경 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개장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봉산 추해숲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입니다. 봉산 숙사 지구의 치유센터, 자연놀이터, 황토길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12월 서울시 치유해숲 기본 구상 용역에 우리구 봉산 치유숲이 반영되어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그 용역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5년 사업 시행 26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문화공원 조성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증산문화공원에 건립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용역입니다. 당초 3월 19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공원조성계획 절차 진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29일 목요일 날 서울시에서 도공이 심의 전 사전 현장 방문 결과 공간 구상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간 재검토 이후 도공이 심의 상정 예정으로 생활체육과와 협의를 통해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은평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서비스 대상이 이전에는 만성질환을 보유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에서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구민으로 넓어졌으며 대상자 발굴도 동네의원에서 의뢰한 대상자에서 동네의원을 우선으로 하되 시립병원 퇴원한 자와 지역사회 발굴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리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서비스 내용도 건강상담, 영양관리, 재활관리의 직접 서비스와 재택의료, 정신상담, 복지상담 연계 서비스에서 특히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약을 많이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약물 관리를 위해서 포괄적 약력 관리, 건강기능식품 지원 등 약물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와 관리도 시민건강포탈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되었던 정은산 시스템도 생활복지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올해 우리구가 포괄적 약력관리 시범구로 선정되어 서울시 약사와 약사회 자문약사를 활용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다재 약물 관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입니다. 기간은 3월 11일부터 선착순 120명이 모집될 때까지입니다. 장소는 보건소 1층 건강관리센터에서 만 19세 이상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서를 작성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첫 검진을 실시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 결과에 맞춘 상담을 합니다. 활동 양계, 워치를 제공하여 앱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한 건강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금연, 영양, 신체활동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 이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은평구 장애인 의료 접근성 실태 조사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3월 14일 목요일이며 장소는 재활병원에서 은평구 보건소장, 산림위원 복지사회협동조합원장, 재활병원장 등 기관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은평구 전체 의료기관의 대상으로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조사한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현황에 대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등 건강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4층 너른터에서 아동, 청소년,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명상 및 요가 등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불가일동 업무 계획,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온 상승에 따른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간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대형 공사장, 축대, 옹벽, 담장 등 총 45개소 중점 점검 현장을 상시 예찰하여 위헌사항 발견 시 통행금지 등 초동 안전조치와 긴급상황 전파, 소관부서와 협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기로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 불가일동 온리 나눔 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불가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꽃동네 도시락 재능봉사를 매주 목요일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저소득 백화구에 전달하는 사업이며 목자골목 1.1분 나눔 사업은 둘째 넷째 수요일에 나눔 가게 기부 음식을 저소득 20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2024년 적십자 특별 회비 모금은 2월 20일 현재 1233건에 1878만 5천 원으로 납부율 33.1%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가량일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관리 정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기초수급자 사상계층 86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돌봄단 안부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여 가구별 위기 특성에 따라 안부조기 등을 재정비하고 매월 신규 및 전출입 대상자를 현행화하여 위기배급을 발부 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1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행복이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상에서 위기정보를 조회된 94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및 내방, 방문 상담 통하여 맞춤형 급여 신청을 연기하고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 3월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1일 18시 30분에 4층 문화관람사에서 마을이제 안내 및 동지역 일정 세부경을 공유할 예입니다. 응암 3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로 선거인 수 2만 1,807명 총 6개 투표소에서 추진되며 기존 5투표소였던 응암정보도서관이 공사관계로 충암중고등학교 체육관으로 투표소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투표 안내문 및 공보물 발송, 사전투표소 운영 등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래마을 캠퍼스 전통 발효식품 배움터 운영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에 관심 있는 주민을 모집하여 절임류 등 계절별 발효식품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기 교육 참여자 20여 명을 모집하고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총 5회 진행하며 곰치, 오가피 등 봄나물 장아찌, 모둠버섯 장아찌 만들기 등 대학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래마을 온 마음 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내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마음건강취약자,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자 30여 명을 선정하여 소모임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산책,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유대관계 형성 및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정병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동 업무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4월 26일 한국문학관, 고전번역원 등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종교 관계자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을 모시고 2024년 진관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하는데 1부에서는 진관동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하고 2부에는 주민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구성입니다.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은평구의 정책으로 건의하고 동문화축제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수강생들과 이용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받아들여 노후화된 요가 매트, 송출 상태가 불량한 영사 장비 등을 교체하고 신발장 구비 등으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험은 계속 홍보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과 연계 사업을 좀 계속 하자. 다치신 분들, 자전거로 다치신 분들은 좀 그분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자 했는데 이게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북을 만들어서 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은평구 내에서만이라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다들 인식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료계 상황이나 의료계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말로 아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은평에서는 그 아예 그 내용 자체를 은평 그 아예 의료계 집단 행동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정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계신데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는 두 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두 개인데요. 의료계와 의료계 상황하고 저출생 문제인데 뭐 지금 사태가 뭐 장기화해도 우리 서진학 회장님께서는 문제가 안 될 거다 우리 은평에서는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해야 될 게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정보 국민에게 안내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가동 중인 우리가 비상진료대책본부 상황실 연장 운영하는 것과 또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좀 갖출 수 있게끔 또 응급의료기관과 소통을 또 강화하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나 또 비상진료대책 홍보 등 적극적으로 좀 홍보 안내를 통해서 국민 불안 해소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회에서는, 은평구 의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은평구에서도 저출생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직 내부적으로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해서 유연 근무제를 좀 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또 타 지자체 모범 사례도 참고해서 제도 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구에서는 직원 출산 육아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일 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현장 중심의 행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우리가 국장단과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불광이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도 다녀왔고요. 또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둘러보는 현장 간부 회의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가보면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분명해져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령 불광 이동 복합정사 현장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명 밝기 조절이라든가 계단 보호시설 등 그 보완점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새로 짓는 동청사의 구민 수요가 큰 파크콜브 설치 필요성도 돌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각 부서 간 필요한 협업 과제가 무엇인지도 쉽게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그 구민 생활과 직결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간부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행정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담당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한 현장은 물론 또 국내외 연수 등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보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연말에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기관 표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년도 지자체 정부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기획 예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됐는데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이고요. 전국 자치구 69개 기관 중 1위를 한 상황입니다. 했었고요. 또 지금 민원여건과가 감사 창업 담당관이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구를 선정됐는데요.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교육과에서는 우리 일동 일대학 사업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좋은 정책상을 지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국토부 교통주관 2023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A등급을 선정을 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중 A등급으로서는 유일하고 애쓰셨고 전국 자치구 중 5위 또 2년 연속 서울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우수기관을 선정됐는데요. 애쓰셨고 또 공원주 녹지권은 이번에 정원 작가와 함께한 특화정원 조성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또 10위 확보하는 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너무나 또 애쓰셨다는 게 세무행정과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체납된 세금 9억 5천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거의 19년 만이죠. 이게 19년 동안 그 체납된 건데 요번에 우리 그 세무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 5천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계 기관인데 그거를 그 징수를 한 거예요. 애쓰셨고 또 우리 동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죠.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접수하는데요. 전부서 전동 특별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모금액 대비해서 5,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달성률이 151.6%에 달성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도시 서천구 서천특화시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하는데 그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애쓰셨다고 서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끝으로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월부터 4월까지는 그 우리 해빙기죠. 취약시설 안전관리와 또 범철 산불 예방에도 우리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새봄맞이 대청소 날이죠. 3월 6일 날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개운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괄건축가님 같은 경우에 전국의 건축가가 5,600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체 이제 수장이 되셨고 또 세계 건축가 협회에서도 임원으로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대단한 분이 은평의 또 건축가 건축가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또 은평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